안녕하십니까. NH투자증권 김준곤입니다. 내년 IPO 시장 동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년을 설명하기 전에 올해를 좀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올해 시장은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이제 예측을 했다시피 한 4조 원 전후가 될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왼쪽에 있는 그 그래프를 보시면 올해 아직 그다 끝나지는 않았지만 최종적으로는 한 3조 2, 3천억 정도가 올해 IPO 시장 규모가 아닐까 이렇게 현재까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21년, 22년에 각각 한 20조, 16조 정도 되는 엄청나게 큰 시장을 형성을 했었고요. 이거는 이제 뭐이그 초저금리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이제 발생한 이런 현상이고, 그럼 그 이전을 보면 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나라 IPO 시장은 공모 규모를 기준으로 해서는 연간 한 4조 전후 이 정도 이제 시장이었던 것으로 봐서 앞으로도 당분간 요 정도 수준이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한바 있었고요. 실제로 올해는 4조보다는 좀 작은 한 3조 3천억 정도가 될것 같고, 내년 이후에도 당분간은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전반적으로 공급의 어떤 전반적인 공급 수준 자체가 좀 줄었기 때문에 공모 가격이 결정되는 어떤 이런 현상에 있어서는 예년보다 상당히 양호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오른쪽 그래프에서 짙은 파란색과 비교적 옅은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공모 가격을 증권 신고서에서 제시한 공모가 밴드보다 그 밴드의 상단이나 상단을 초과해서 결정된 그 비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는 전체 이게 지금 약한 10월 말 또는 11월 초 정도까지 집계된 데이터 같은데요. 77%가 밴드 상단이거나 그 이상에서 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거는 과거 어느 해보다도 이제 뭐이그 퍼포먼스가 이제 대단히 좋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특히 해마다 보면 많을 때는 한 10개 정도가 그 수혜 측에서 이제 수요를 모으는데 실패를 해서 그 공모를 철회하게 되는데, 올해는 단두 건밖에 없었던 것으로 봐서 일단 이제 IPO 시장 자체는 양호하게 굴러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공모 규모에 대해서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올해 IPO 시장의 어떤 특징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좀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올해는 이제 물량은 적었지만 이게 지금 12월까지 아직 집계가 다안 끝난 거긴 한데, 올해 연말까지 다 집계를 하면 상장 기업 수로는 이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대부분 공모 규모가 이제 300억 이하, 그 300억 이하가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상장 기업 수에서 압도적으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즉, 올해는 개수는 많았지만 전반적으로 공모 규모들이 다들 작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특히 공모 규모가 1,000억을 초과하는 일이 올해 단 3건밖에 없었다는 것도 이제 특징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공모 규모로 볼때 이제 이 우리나라 IPO 시장에서 이제 최빈 값으로 나타나는 공모 규모가 약한 300억 이하, 이게 이제 가장 그 빈도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만 딱 발라내서 이제 경쟁률을 보면 오른쪽 그래프에서 나타나 있다시피 이제 전반적으로 우상향하는 이런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2020년, 21년에 비해서는 수요의 측 경쟁률과 청약 경쟁률이 모두 올해가 이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때에 비해서 딱히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보다는 다른 요인들이 이제 작용을 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즉, 수요의 측 경쟁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이그 최근부터 실수요로 수요 측에 청약, 수요 측에 참여하게 이그 규정상 강제됨으로써 과거와 같이 이제 실수요를 초과해서 신청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제거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면 전반적으로 이제 우상향하는 트렌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청약 경쟁률도 이제 2000
21년보다는 좀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일반 청약을 할때 주로 이제 뭐 은행 차입을 통해서 그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뭐 마이너스 통장이라든가 뭐 신용대출이라든가 뭐 이런 이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참여하는 것이 과거에는 많았던 데 비해서 지금은 이제 금리가 상당히 많이 높아져서 뭐 경쟁률이 대단히 높은 딜에서는 그 일반 청약을 통해서 배정받을 수 있는 주식수가 매우 작은데 그걸로는 이제 이자 비용을 커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자연스럽게 낮아졌을 뿐 전반적으로는 이제 뭐 우상향하는 트렌드가 계속 유지되었다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뭐이 자료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 제가 이제 뭐이 많은 손님들을 만나다 보면 이제 뭐이그 도대체 IPO 시장은 언제 좋아지나요? 즉 올해 IPO 시장이 이제 뭐 별로 그렇게 크게 좋다는 것을 이제 뭐 체감을 못하는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발견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뭐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IPO 시장을 통해서 즉좀그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제 뭐 그렇게 수익률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런 이제 뭐 말씀들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이그 자산 운용사라든가 뭐 이런 데는 그 수요 측에 참여를 하는데 일단은 이제 이 2020년 SK 바이오팜 IPO 이후에 수요 측에 참여하는 기관들 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요. 이런 게 많이 늘어난 기관에 비해서 이제 뭐 공모 물량은 이제 뭐 다시 그 4조 언더로 이제 회귀를 했기 때문에 기관당 받아갈 수 있는 이제 뭐이 금액이 공모주의 이제 수요 측에 참여해서 배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 이제 뭐 줄어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걸 통해서 이제 큰 수익을 못 얻게 되는 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이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시장에서 좀 물량을 많이 배정받기 위해서는 한 3개월 정도 의무 보유 확약을 해야 되는데 그 대부분 공모주들이 한 3개월 정도가 지나고 나면 공모가에 미달하게 되고 이제 뭐 거래도 잘안 되게 되는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제 뭐좀 이게 그이 IPO를 통해서 그 어떤 수익률을 제고하는 게 과거보다는 좀 어려워져서 뭐 이렇게 느끼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개인적으로는 도대체 왜 이렇게 이제 공모주 수익률이 잘안 나냐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 호가 시스템을 변경을 해서 한 400%까지 이제 뭐 첫날 호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이 IPO 주식에 대한 보유 기간이 뭐 초단기화되는 뭐 이런 경향 때문에 이제 뭐 지속적으로 길게 뭐 수익을 이제 내지 못하는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심사 동향인데요. 올해 한 가을쯤에 뭐 특히 기술 평가 그이 기업들 상장과 관련해서 뭐 어떤 그 제도 개선이 좀 발표가 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이그 바이오라든가 딥테크라든가 뭐 이런 이제 신성장 분야의 기업들이 좀더 원활하게 이제 뭐 상장을 할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뭐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주자 뭐 이런 논의가 있었고요. 그 때문인지 뭐한그 현재까지 심사 승인율을 보면 한 86%의 심사 승인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과거하고 비교할 때 이제 뭐 약간은 높은 수준으로 과거에도 약한그70% 후반대나 80% 초반대를 유지를 했었는데 올해 이제 뭐86% 정도면 뭐 과거하고 비해서도 이제 뭐 다소 높은 편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승인율보다도 이제 조금 더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이제 뭐이 상장하는 회사들의 어떤 이제 뭐 구성이랄까요? 뭐 이런 것들을 좀볼 필요가 있지 않나 뭐 이렇게 그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7페이지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전체 상장 기업 수에서 뭐 기술 평가를 통해서 상장하는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지금은 약한 40%대에 안착하였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래프에서 보시면 이제 뭐 올해도 뭐이 자료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할때한 31개사가 기술 평가를 통해서 상장을 완료를 했고요. 여기서 이제 기술 평가 특례 상장이라고 하는 것은 기반 기술을 통해서 상장하는 이제 뭐 기술 평가 또는 사업 모델 그 평가를 통해서 상장하는 회사, 소부장 특례, 테슬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모두 포함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지금 40%로 나타나 있지만 사실은 이 중에는 일반 상장 중에는 스펙 상장도 또한 있기 때문에 그 스펙이 연간 한 2, 30개 정도를 이제 뭐이 스펙을 통해서 상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 그러면 사실상
상장하는 회사들 중에서 이제 기술 특례를 특례 상장을 하는 비중은 약 한 50% 가까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는 이제 뭐 이 특례 상장이 우리나라 이 IPO 시장에서 뭐 그 덜어 발생한다기보다는 이제 뭐 상당히 중요한 이제 뭐 비중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은 것 같다 뭐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특례 상장을 통해서 뭐 이 그 상장하는 회사들의 이제 면면을 보면 과거에 비해서 그 기술 기반 기업 즉 기술 평가를 통해서 이제 뭐 상장하는 회사들의 비중이 올해 들어서는 이제 뭐 압도적으로 좀 많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 22년과 비교하면 전체 특례 상장 중에서 이제 뭐 이 소부장 특례를 통해서 상장하는 회사가 한 10개 정도 됐었는데 올해는 한 11월 정도까지 한 3건 정도고 나머지가 이제 뭐 대부분 다 그 기술 기반을 통해서 이제 뭐 상장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 특례 상장 중에서도 이 기평을 통해서 상장하는 것 이게 이제 뭐 이 그 굉장히 그 중요한 트렌드로 자리를 잡고 있는 뭐 이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기술 특례를 통해서 올라오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이 그 자세하게 분해해서 보면 그 구성이 좀 많이 변하고 있다. 뭐 이것도 좀 뭐 이 주목할 만한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이 오른쪽을 보시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그 특례 상장으로 올라온 회사들의 이제 뭐 구성을 보면 그 신약 개발 회사들이 한 49%를 차지했고 그 이외에 헬스케어 섹터에서 의료기기, 진단 이런 분야까지 다 합치면 그 전체 이 특례 상장에서 이 바이오, 헬스케어 이쪽 섹터의 기업들이 약 한 8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20년 이후에 올해까지를 보게 되면 이 헬스케어 섹터가 이제 뭐 상당히 많이 축소된 데 비해서 이에 비해서 이제 IT, 소재 부품 장비, AI, 빅데이터, 로봇 뭐 이런 섹터가 이제 뭐 그 60% 정도로 이제 뭐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그 이 기술 평가를 통해서 상장하는 것은 완전히 이제 트렌드를 잡았는데 그 안에서 이제 뭐 이 어떤 구성은 크게 많이 변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 IPO 시장에서 이제 뭐 어떤 회사가 좀 부각을 많이 받을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트렌드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시장 전망인데요. 24년도 이 전반적으로는 이제 뭐 올해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 아까 앞에서도 이제 뭐 많이 설명을 주셨지만 뭐 역시 이제 뭐 이 IPO 시장도 당연히 금융 시장의 이 한 구석이기 때문에 그 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 금리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데요. 뭐 그 전반적으로 볼 때 뭐 지금 현재도 그렇고 내년 이후에도 그렇고 고금리도 아니고 뭐 초저금리도 아닌 중금리가 계속 유지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저희는 기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보는 근거는 이제 뭐 이 앞에서도 이 다른 연사들께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물가에 대한 가정이 이제 뭐 이 그 좀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뭐 당분간은 현재의 물가 수준이 이제 뭐 굉장히 스티키하다. 저희도 역시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중금리 정도의 이 환경이 계속 유지가 되고 이에 따라서 그 뭐 주식 시장도 뭐 그렇게 큰 폭의 변화가 있다기보다는 이제 뭐 한 대략 크게 보면 2250에서 2750 이 사이에서 레인지 바운드 하는 뭐 이런 시장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IPO 시장도 전반적으로는 이제 뭐 4조 내외 여기서 크게 이제 뭐 이탈하지 않는 이 정도 시장 규모를 예측을 하고 있고요. 다만 올해하고는 양상이 조금 다를 수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먼저 이 왼쪽 상단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제 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올해 시장 규모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상반기에 약 한 올해 IPO 시장에 8천억 정도가 공급이 됐고 하반기에 11월까지 2조 2천억 공모가 그 진행이 되었고 또 이 12월에도 한 2천억 정도가 추가로 더 IPO 시장에 공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즉 상반기보다는 이제 하반기가 압도적으로 상장 기업 수도 많았고 공모 규모도 이제 훨씬 더 큰 편이었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에 비해서 그 내년에는 올해하고 좀 다를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미 이 상장 심사를 통과하고 공모를 대기하고 있는 뭐 이미 신고서를 냈거나
아니면 이제 뭐 내년 1, 2월 중에 신고서를 내고 이제 뭐 IPO를 진행할 회사가 현재 한그 10개 정도 뭐이그 대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12월 중에도 계속 상장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숫자는 좀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이그 유가증권 시장하고 코스닥 시장에 그 상장 심사가 계류 중인 회사들이 약한 60여 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대부분 이제 뭐 내년 한 3, 4월 안에는 이제 뭐다 심사를 완료를 하고 공모 시장에 나온다고 보면, 그 내년은 이제 상반기부터 시작해서 7, 8월까지 그 상장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이제 뭐 그렇게 큰 딜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천억 초과하는 딜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내년에 이제 상반기에 예정된 것이 이제 뭐 HD 현대 마린 솔루션, 시프트업 이 정도가 이제 뭐 시가총액으로 따져서는 이제 뭐 1조 이상 가는 뭐 이런 회사들이 한두개 정도가 확정이 돼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 밖에 이제 뭐 시장에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었던 뭐 LG CNS라든가 올리브영이라든가 뭐 SSG라든가 SK 에코플랜트, 사실 이런 회사들은 아직 상장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오면 아무리 빨라도 이제 뭐 내년 하반기 정도에 나올 수 있고, 어쩌면 이제 2025년 이후로 이제 뭐 상당히 많이 이제 뭐이그 연기가 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그렇게 큰 빅딜이 이제 뭐 별로 없는 상황에서 그 중소형 규모의 이 IPO가 대단히 많이 이제 뭐 상장을 하게 되는 뭐 이런 시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이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뭐이 딱히 제가 설명드릴 영역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제 뭐이그그 중에 한 꼭지가 아까 앞에서도 주요 변수에 대해서 뭐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는 그 변수 중에 하나가 이제 선거가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도 이제 뭐 내년에 총선이 있고, 내년 11월에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뭐 대선이 있고, 올해 1월에는 이제 뭐 대만에서 또이그뭐 총통 선거가 있는데, 뭐 이것 때문에 이제 뭐 양안 관계가 더 나빠진다든가, 그 4월 이후에 그 부동산 PF에 대한 어떤 이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부각이 된다든가, 뭐 미국에서 이제 뭐 대선 결과에 따라서 뭐 어떤 이제 뭐 산업 정책 같은 게 이제 뭐 크게 변동할 수 있는 뭐 이런 다양한 요인들이 이제 뭐 내년에는 있다. 그래서 IPO 시장이 어쩌면 올해보다도 더좀 울퉁불퉁한 시장이 될뭐 이럴 위험성도 좀 있다고 뭐 보고 있어서, 내년에는 이런 이제 뭐이그 자본시장 이외의 이슈에도 좀더이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올해 이제 뭐 제도 개선된 내용 중에서 이제 뭐 가장 큰게 아무래도 일단 실제로 이 주급납입 그 능력을 확인을 해서 이제 뭐 배정을 해라 뭐 이런 제도가 이제 뭐 시행이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그 과거에는 코스닥 벤처펀드에 한 30%를 배정을 했었는데, 그게 내년부터는 25%로 이제 뭐 축소된다는 점, 그리고 수혜 측 기간이 과거 이틀에서 5 영업일로 이제 뭐 늘어난 게 올해부터 지금 현재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뭐 이러한 것들이 어떤 이제 뭐 근본적인 그 시장의 변화를 이제 뭐 초래하지는 않는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보다는 그이 계속 이제 시장에서 이 회자는 됐었는데, 아직까지 이제 뭐이그뭐 시행이 되고 있지 않는 제도 중에 이제 코너스톤 제도가 어쩌면 이제 뭐 내년에 그 도입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제도가 만약에 도입이 되면,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뭐이 어떤 시장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수혜 측에 참여하는 기관들이 너무 많아지고, 그리고 각 기관들이 받아가는 금액들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시장에서 가격 발견, 수혜 측을 통한 가격 발견 기능이 이제 상당히 많이 저하되어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제도가 시행이 되면 이제 이런 기관들을, 코너스톤이 되는 기관들을 통해서 가격 발견 기능이 이제 뭐 제고될 수 있는 뭐 이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뭐 이와 같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이그 상장 트랙에 관한 사항인데요. 여기서 이제 좀 변화가 된 것은, 과거 성장성 추천 요건이 그 사업 모델 평가 요건하고 이제 뭐 같이 병합이 되면서, 이게 이제 뭐이그그 옛날에는
혁신기술 트랙에서 이제 뭐 사업 모델이 이제 뭐 별도로 있다가 이게 성장성 요건하고 같이 겹쳐져서 이제 뭐 6개월간 풋백 옵션 부여 의무가 생겼다. 뭐 이게 좀 다른 점이고요. 그 마지막으로 내년 이제 뭐 유망한 그 이 테마를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기본적인 조건은 좀 중금리를 이길 수 있어야 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바이오 섹터를 본다고 한다면 뭐 신약 개발처럼 돈을 일방적으로 이제 뭐 쏟아붓는 그래서 중금리를 견디기 어려운 그런 부분보다는 뭐 의료 기기라든가 이제 이 캐시를 좀 만들어 갈 수 있는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시장에서 각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또 이 기술 혁신과 관련해서는 과거에서는 이제 기술 혁신의 반영이 가격 파괴에 있다고 한다면 그 앞으로는 그 가격보다는 이제 특히 AI를 중심으로 해서 인간의 시간과 노동을 줄여줄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이제 뭐 각광을 받지 않을까 봐서 저희가 이제 뭐 이 그 인터넷, IT 솔루션, 반도체, 우주항공, 그 컨텐츠, 뭐 화장품 뭐 이런 섹터를 이제 뭐 이 주요 섹터로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 뒤에 첨부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